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혼처가 있는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쓸만한 직장이 있는데 권해도 왠지 일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자기 좋을 텐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애먹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권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하는 말, 평양감사도 자기 싫음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매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이게 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마음이 바뀌면 그 삶에 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선배는 성격이 좀 이렇게 거칠고요. 그리고는 바깥으로만 나가다니고 공부 안 하고 애먹이고 중3 될 무렵에는 성적이 이제 바닥에서 더 가깝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가 왔는데 그게 안 좋은 계기가 왔는데 그걸 좋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지경이 되니까 이 선배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희망은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아무도 그 선배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까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놀랐죠. 근데 뭐 바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가 되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좋은 데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자세로 초지일관했더니 고등학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때 놀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기쁨으로, 의욕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학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살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됐는데 성전을 다시 짓자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주전 536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첫째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관한 말씀이 학계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섞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나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사를 계속하기가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낯선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성전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들은 돈도 없고 적은 많고 하니까 성전 공사 시작은 했는데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의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유, 시기가 안 됐는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기초만 조금 놓고 그대로 버려두게 된 것이죠. 이들의 이렇게 식어버린 마음이 학개 1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유,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서나 주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장애 요인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상처를 많이 받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그냥 아유,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만 보내자는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목회지를 그냥 버리는 그런 일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회사를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가게 문이라도 열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다 보면은 나중엔 그 열정이 다 어디론지 없어지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활력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활기가 다 떨어졌고 젊은이들의 얼굴에 어떤 열정을 찾아 보기가 어렵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요새 빨리 걷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고. 빨리 걷는 게 뭡니까? 할 일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막 가는 건데 다 축 처져서 흐느적거리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떠세요? 여기 오늘 예배당 오는 게 힘이 쭉 빠져서 오셨어요? 아니면 막 오셨어요? 늦게 가면 본당에 못 앉는다.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흥분이 필요하고 거룩한 감동이 필요해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그 죽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라졌던 열정과 의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뻐 뛰게 될 때, 그때 모든 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신바람 났어, 신났어, 신명난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일상화된 데다가 그 신자를 왜 귀신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제가 성경적 어떤 개념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실 때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같은 모습으로도 임하지만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신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가져온 거룩한 바람. 야, 이 단어가 누가 성경 많이 읽고 만들었나 보다. 그럼 뭐 그렇게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정과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감동시켰다고 번역된
그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흥분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시키심에보다 흥분시키신 애가 더 상황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흥분되면 뭔가 사람이 평소와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수룹바벨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흥분시키셨다. 그랬더니 16년 동안 버려두었던 성전 공사를 다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염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어버려서 16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데, 이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죽은 것과 같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착 가라앉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나 혹은 성경을 보면 부흥의 때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연결되고 어느 방향으로 쭉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그게 부흥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은금보화도 필요하고 뭐 여러 재료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짠 그런 천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재료들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벌써 거룩하게 감동된 마음입니다.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 다 참여해야지, 막 자발적으로. 그래서 36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아,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36장 4절과 5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막 강제로 수탈한 겁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마음, 가라앉은 마음, 침체된 마음, 의욕과 열정을 상실해버린 그런 마음을 다시 살려 일으켜주시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착 가라앉은 사람이 괜히 막 기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왜 기뻐하셨냐 하면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걸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회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제자들 자신은 어때요?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야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다니 기뻐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지금 메시아 구세주인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나 많은 임금들도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너희들은 그걸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됐고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뻐하면서 다 감사하고 거룩한 감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착 가라앉아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전혀 못 느끼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으로 침체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뭐 하는 게 그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저 조직 속에 제도 속에 체면 때문에 뭐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면서 기쁨은 없고 불평만 늘어나다 보니까 남의 흠을 자꾸 참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교회가 냉랭하고요. 저도 많은 교회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벌써 예배 한번 드려보면 아, 이 교회는 거룩한 감동이 있구나, 이 교회는 착 가라앉아 있구나, 그거를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상당한 부분이 이게 영적 침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으켜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막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룩한 기쁨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흥이 될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들에게 물질을 달라 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목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 지금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줄 아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느냐 깨닫게 해주시면 막 거룩한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 오기 힘들던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예배당으로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느끼는 것이죠. 눈물이 흐르고 미워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왜 그렇게 기쁜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면요, 공동체 전체가 흥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둘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좀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환경은 전과 똑같은데 마음이 부흥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의 경제 기반이 달라지고 적들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매일 반이고 적들이 와서 괴롭히긴 매일 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부흥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나니까 다시 와서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태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착 가라앉은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없어진 의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열심을 회복시켜주세요. 제 안에 기쁨을 주세요. 이걸 정말로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된 게 말씀을 통한 것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결국은 어디 들어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을 듣다가 죽은 마음이 살아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던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시던지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새 사람이 됐다, 내 마음이 살아났다,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학개 선지자의 그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통한 부흥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나 기쁨도 하나도 없고 바싹 말른 이런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호렙산 동굴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웬일인지 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억지로 되고 내 마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새 마음,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일에 찌들고 속상한 일이 많고 눌려가지고 축 처져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 목사님 로또 당첨됐나 그렇게 막 기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도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예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영적 부흥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부를 찬양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여러분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이런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